준비됐는가? 준비됐나요? 적응 안 되는 건 아는데 그건 들어와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도관이 후계하려고 하는 서적은 바로 이 서적이네. 따단! 뭐라고 적은 거냐고? 도관도 모르네. 도관도 그냥 받은 거야. 내가 적은 건 줄 알았니? 도관은 저렇게 글씨를 잘 적지 못해요. 아니, 대감님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뭔데? 자꾸 대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오늘 도대체 이거 얼마나 좋길래 대감님이 얼마나 받았길래 합니까? 암! 올여름 따뜻하게 보내면 위험하고 올여름 조금 차갑게 보낼 수 있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편 독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짝퉁같. 맞아. 일편 단심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비롯된 말과 같다. 아니 일편 단심이 뭔데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용어이옵시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공산주의인가? 내는 몸뚱이를 공산적이게 잘라줄까? 일편 단심은 변치 않는 잠든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자 오늘도 광고지만 믿기지 않게 나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옵시다. 자 이 단계 무협지 광고. 하지만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정몽주 선생님의 초상화이옵시다. 말 그대로 단심가라는 시를 짓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일편 단심이 사실상 이렇게 퍼져나왔다. 아니 그러면은 정몽주 선생님이 직접 적은 겁니까? 뭐 아닌데. 자 송나라 때 내누라 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었던 소동파. 고려 문신들이 이 소동파란 시인의 일편 단심이란 문구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편 단심이란 용어가 굉장히 유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요. 근데 이건 일편 독심인데 지금 광고잖아요. 아니 그럼 앞에 정몽주 선생이랑 소동파를 왜 꺼냈는데요? 미친 겁니까? 아니 난 미치지 않았네. 오늘 이 책을 읽고 새로운 개안을 하게 되었어. 유교는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유명한 서점이 하나 있는데 전자서점 중 하나인 노벨피아에서 좋아요가 상위 0.1%. 즉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택을 했었던 무협지 중 하나이옵시다. 이렇게 전자서점에 올라와 있던 일편 독심이 이번에 실제 책으로 출판을 한다. 아니 그럼 언제 출판합니까? 놀랍기도 나도 몰라. 다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출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일편 독심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다.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예정이네. 펀딩이 뭔데요 대감님? 아 동인도 회사 같은 것이요. 딱 봐서 물건이 두 배값이 뛸 것 같아. 그럼 나는 한 배값만 내가지고 물건 빼돌리는 거야. 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구나. 적은 가격에 최대한 빠르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좋아하는 물품을 받는다. 이게 바로 펀딩이라는 것이요. 예전에 정철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십덕은 돈이 된다 라고 얘기했다시피 미리 먼저 온 자들이 더 많은 사은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네. 그럼 대감님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가 도대체 재밌습니까? 성전환물이다. 뭐지? 예, 대감 벌써? 아니세. 현대의 남성이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내가 무협지 여소죠? 이렇게 되는 것이요. 다른 것들과 다르게 굉장히 큰 차이점으로 느꼈던 사실이 어? 내가 여자네? 그럼 여자로서 내가 뽑아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거부감을 드는 사람한테 오히려 좀 다가가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 그리고 사천당문 무협지에 묻자도 안 들어봤지만 무협지에 대해서 얘기해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무엇인가? 소림사 화산파 저기 옆집에 있는 남궁세가 소림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살생하지 않는다면서 살생 직전까지 가네.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죽이지만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일 악독한 놈들이라고 볼 수 있다. 화산파는 너무 겉멋이 들었어. 뭐만 하면 매화건법이래.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걸을 때마다 매화 향기가 난다는 건 아 좀 기분이 나쁘다. 남궁세가는 약간 좀 칼 잘 쓰는 무리들 모인 것이요. 무협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장기 중에서 제일 센 게 뭐라고? 병기 중에 왕은 총인 거 맞아. 소관도 인정은 하는데 여기서 레밍턴 자즈베르 그러면 뭐 무협지에서 우리 남궁세가는 절대 먼저 쏘지 않는다 하면서 따따따따따 병기 중에 왕은 검이라고 하더구려. 그런데 소관은 더 이상 물어보지 말게. 소관은 사실 사천당문을 몰랐어요.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수이천이라는 지옥이 있더구나. 와 총나라네. 말 그대로 근본이 되어 있는 땅이다. 학계 하면서 이게 보기 시작을 했네만 사실 몰라서 더 찾아봤네. 마파두구 마라샹궈 마라탕 음식마다 고추 넣는 거 음식마다 장만 내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리법인데 글을 보다가 내 젓가락에 걸린 김치를 보고 깨달았지. 아 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폐간 문학이었구나.
방송 지금 망하기 10초 전이야. 기본에 충실하다. 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두 번 하려고 하는 거죠. 슬슬 이제 시간 때우려고 바라 가는 것 같은데. 아니세, 소관이 생각했을 때 무협의 기본은 싸워야 돼. 전략과 전술, 암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노벨피아라는 전자상점에서 30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오. 즉 기본은 확실히 되어 있다. 안심하고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 품질이요. 보다시피 일반적인 무협지의 서적과 다르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깔끔을 하냐, 이게 고등학생 교양서적인지 무협지인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하얀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 자세히. 그리고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책에 껍데기 같은 경우에 말이요, 중요한 내용을 조금 암시하는 느낌인데 문간스러움이 좀 들어가서 괜찮았었네. 더러운 미래인가 이까인스러운 냄새는 안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대감님, 저는 이런 느낌 안 좋아해요. 난 내가 좋아하는 당소서 어디 있습니까? 당소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실제 책의 표지요. 이게 표지를 덮어주는 것이요. 이거 잠깐, 그러면 내가 십덕인걸 티 안 낼 수 있잖아. 늘 좀 소개를 해줘야 되겠지요. 자, 돈이 없는 불황자들부터 돈 많아가지고 인생이 쉬움인 자들에게 어려움이라는 걸 선물해주기 위한 가장 최종적인 가격까지 전부 여러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흐물자 용품 그래서 뭐 있냐고요? 당가척. 당가척이 뭡니까 대감님? 사천 당문의 일원이다. 즉 공명첩 같은, 공명첩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공명첩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신분증. 아 좋습니다. 자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갈피.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소관이 이걸 보고 처음에는 평면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와 기가 막히지. 자 세 번째 엽서. 색깔이 들어간 엽서, 그리고 흑백 엽서에서 여러 그 종류가 있네. 물론 뭘 받을지는 그두구도 몰라요. 다음과 놀랍게도 안경 닦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고얀 놈들을 위해서 소관이 좀 확대했습니다. 대감 이거 촉한 지도냐고.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말게. 소관도 몰라. 자 마지막 물잔이. 와 이게 이렇게 품질 높은 유리를 뽑아내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옵시다. 유리 장인들을 모셔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오. 아니 태아, 여기 무슨 일이오십니까? 예, 뭐라고요? 집념 명작 경추천이라고 얘기를.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짐도 좋아하오, 병들도 읽어봐라. 뭐지? 폐하께서도 인정하신 폐간문학이로다. 대한제국의 백성으로서 읽어야 하는 진정한 서적이다. 태아의 말을 사칭한 것이냐고. 닥치거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1편 녹심 광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